가사 사람 전주를 보시겠습니다. 두 번째 줄에 미라는 개명이 있습니다. 그냥 미를 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레가 되는데 새끼손이 올라갑니다.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칸이죠. 그 다음에 시 2분 줄을 그냥 치야겠죠. 그 다음에 솔은 역시 새끼손이 맨 밑에 줄 3 포지션을 짚어야 됩니다. 여기가 솔자리입니다. 그 다음 세 박을 쉰 다음에 그 다음에 파샵입니다. P라고 하죠. 2번 손이 맨 밑에 줄 2 포지션을 눌려야 됩니다.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 시 2번 줄이 시죠. 라는 3번 줄의 이 포지션. 그 다음에 솔미입니다. 이렇게 되겠죠. 처음에 이제 이거는 같이 칩니다. 치는 거죠. 세 박 한 박, 세 박 한 박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잘 세어가면서 반주를 들으시면서 이 부분들을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처음에는 이렇게 연습하시고 이제 전주 2라는 부분에서는 혼자서 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.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게 하나가 있는데 전주에서는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마디에 시하고 솔이 나오는데 그 다음 간주하고 후주에서는 시와 솔이 아니라 파샵, 피가 나옵니다. 마지막에 피미라고 이제 끝이 나고 전주는 솔미, 간주와 후주는 피미, 파샵하고 이제 미가 나오게 되겠습니다. 그걸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.